그 이재명 지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 대장동 재발 비리 의혹이 뜨거운 화두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이재명 지사가 오늘 보니까 단돈 1원이라도 받았으면 후보직 사퇴하고 그래야겠다고 이야기. 그 참 어이가 없는 게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응? 그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버릴 건데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루면 안 되죠. 자기가 생각이 있다면 당장 국회에 민주당에 특검을 요구해야지. 맞습니다. 특검을 요구해가지고 사실 특검이 지금부터 활동해서 석 달만 하면 이게 돈이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 보면 서민들 진짜 허파가 뒤집혀지는 그런 짓을 해놨다. 아니 3억을 갖다가 투자해갖고 3년 만에 3,400억을 가져갔어요. 3억을 투자해서 3년 만에 3,400억을 뜯어갔다고.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 조사를 해야지. 아니 나는 검사도 오래 했고 정치도 오래 했지만 나는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해본 사람이요. 잠실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을 내가 했고 동대문 가면 또 다 해놨어요. 나 세상에 이런 재개발은 처음 봤네. 처음 보고 어떻게 자기가 성남시장이 개발의 주체예요. 자기가 앉아서 사람들 다 위원회 만들고 다 했어요. 그래놓고 지는 쏙 빠지고 안 했다고 그래 오리벌내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야. 그거 봄이건 김선달이나 마찬가지지. 어떻게 3억을 투자하고 3년 만에 3,400억을 뜯어가느냐 이 말이야.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보고 국민들이 이제 와서 자기가 1원도 안 가져갔다 그러는데 지 통장에는 안 가져갔겠지. 아니 그거 지 통장에 넣을 바보가 어디 있어요. 그 조사를 해보면 뭐가 나올지.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. 이재명 지사가 그 비리 개발의 주체예요. 주체 중심이고. 그러면 자기가 앉아서 그래 하면 안 되지. 당장 국회 요구해서 좋다 뜨뜻하고 특검 요구를 해가지고 특별검 잘 동원해가지고 3개월만 조사해보자. 그러면 대선 전에 다 나와요. 지금 보니까 일부 그 있는 애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어. 미국으로도 가고 중요한 사람들. 그럼 미국으로 가고 다 도망가고 이제 대선 대국민 눈가림 해가지고 대선 끝나고 난 뒤에 또 그걸 갖다가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그래 하는 게 그게 정당하냐 이거. 그게 뜨뜻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민주당 특검을 요구해. 특검 요구해서 특검을 빨리 통과시키고 3개월만 제대로 조사하면 그 엄청난 수천억 대 서민들 피눈물을 그 돈이 어디 가는지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. 그때도 1원도 안 받았다고 어떨 건가요? 나는 그거 아니지. 그런데 그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라 이해하기가. 그리고 그 의혹의 중심에 성남시장이 있었어. 성남시장이 다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게 자기는 1원도 안 받았으니까 지통장에는 1원도 안 들어갔겠지. 지통장에 돈 넣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. 그건 기본이 안 되는 변명이지.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예? 그걸 찾아보면 될 텐데 자기가 1원도 안 받았다고 그 뻗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. 근데 대표님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 화천대유에 그 국민의힘 모 의원 뭐 아드님도 근무했고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다.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. 거기에 우리 당 관련 그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대통령 되면 우리 당 관련자도 철저히 잡아놓을 그거는 서민들 진짜 피눈물을 짜내가지고
자기들 몇몇 사람이 수천억씩 해먹은 비리에요. 이게 내 옛날에 수서 비리나, 뭐 이번에 올 봄에 있었던 LH주택, LH주택 비리, 그거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. 근데 그 중심에 이재명 지사가 시장할 때 있어놓고, 이제 와서 어떻게 국민의힘 게이트, 그거 이재명 게이트야. 그건 이재명 게이트야. 내일 내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. 이상. 예. 끝.